그거보다는 아까 그게 더 낫겠다. 그지? 그러네요. 그건 너무 포멀하다. 좀 포멀한 게 낫지 않을까? 예의도 차려야 되는 자리인데.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. 그건 그런 것 같다. 아까 걸로 입고 나와볼래? 아,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까 거는... 아까 걸로 입혀주세요. 네. 미연아, 안목이란 게 하루아침에 가꿔지는 게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오빠는 좋은데요? 외숙모 닮아서. 그렇지? 몸매는 꼭 젊을 때 나보는 것 같아. 네. 가지고 올라온 옷들 봤니? 왜요? 그거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울었잖아. 다 내다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있어. 내 자존심 상할까봐. 오늘 모임은 친척들, 사업 파트너들, 그 밖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실 거야.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리니까 되도록이면 정중하고 차분하게 보이도록 해.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네가 어쩌니 저쩌니 입이 오르내리게 하기 싫으니까. 오늘 주는 인상이 그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각인되는 법이니까 조신하고 참한 아가씨라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. 알았지? 예.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내 옆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. 예. 아, 영화사 말인데. 예? 네가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운다는 거야? 아, 시나리오요. 작가가 되고 싶어요. 작가? 예, 감독님이 감독도 되고 싶어요.